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여 만에 대전 MBC 시시각각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이 대전 세종 충남의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 시사 토론 프로그램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에 대해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한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일권 특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신문수 대전충남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시민운동본부 원영철 상임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강 의정 갈등의 골은 계속되고 있고요.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현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한나 대변인께 의사협회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프면 당일날 예약 없이도 동네 병원을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그걸 부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우리보다 의사가 많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의사 수는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원할 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지금 그거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환자분들께 불안감을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부한테 바로잡아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5개월 동안 정부는 1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내세운 2,000명 무조건 가겠다. 사실 지금 의료 현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권 원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병원에는 국내 1호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소아 전문의가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1호로 소아청소년 전문응급센터를 또 충남 유일하게 지금 13년째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부로 소아과 전문의 8명이 다 나가셨습니다. 아, 정말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기존의 여러 경영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이 내면에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압축해 보면은 필수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일단 소아과 전공의가 지원을 안 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봐도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도 또 그 전공의가 했던 역할들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입원 환자를 받아서 중환을 볼 수가 없어서 또 이것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응급실 환자는 보게 되는데 책임이 자기한테 떨어지고 또 최근에 뭐 작년에 또 뺑뺑이 방지법 일명 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응급실에는 왔는데 입원은 못 시키고 해결할 수는 없는데 각 병원에서 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자는 막 시간이 지체되면서 아무도 처치를 못하고 응급처치는 했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사법 리스크가 의료 갈등이 생겨서 무엇이라도 판례가 나오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까지 또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그 소아과 의사라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하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아주 고민이 많고 경영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타당성, 그리고 의학 교육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가장 먼저 신문수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과 차관이 나오셔서 의대 증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과정에서 장관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 갈등이 얼마나 걸릴 거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장관은 한 3개월 정도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고 현실의 상황도 되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4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정부가 처음엔 이 의대 증원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입장을 내놨을 때 의협에서는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 문제 2,000명을 우리는 내놓게 됐고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정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국민들이 지금 되게 분노하고 지금 우리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어제도 환자단체들이 거리에 나서는 저는 제가 이제 병원에 30년 넘게 근무하는데 그런 뉴스 광경을 어제 처음 봐서 되게 안타깝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거리로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해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그 교육의 문제의 질적 하락은 사실 정부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덧붙여서 전공의 복귀를 해야 된다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복귀를 하기 위한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영철 대표님, 국회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소위 의정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뭐 정부의 책임이 더 많겠죠.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러셨는데 뭐 동네 의원 뭐 전 전문의가 있는 병원 의원에 막힘없이 갈 수 있다. 접근성은 최고 세계적인 수익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또 통계 수치들도 있거든요. 많이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 정부도 이 수치를 활용했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보면 OECD 평균이 한 3.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6명, 분명히 부족하죠. 자, 그러면 대도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편차가 우리나라 엄청 심해요. 평균은 그런데 지금 의사가 가장 적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1.79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 그 증원 문제에서 핵심적 키워드가 필수 의료, 그다음에 지역 그 편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놓고 봐야 되는데 좀 의사 집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접근성이 저 체계 수위니까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처럼 또 무책임하게 그런 어떤 대안 하나도 없이 무작정 의사 수를 늘리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 비근한 예로 들면 대전 좀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에서 그 KTX 이용하는 승객들 그 이용 목적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KTX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진료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빅5로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은 뭔가 좀 지역에 그만큼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유출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립대학 병원들을 좀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좀 그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의료 공백을 위해서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먼저 최한나 대변인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청문회 얘기 잠깐 먼저. 그렇죠.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2,000명이라고 지금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다 보셨겠지만 정말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저자들도 부인하는 그 세 가지 연구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냥 만나누기 오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또 아무런 협의 없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는 허위다. 아무런 우리랑 대책 없이 발표 1시간 전에 이렇게 통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 쓰면서도 한 3, 4주 의사들이 버티다가 뭐 해결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독재 국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결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날 그 뭐 저기 청와대 수석도 그렇고 뭐 복지부 장차관이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지 뭐 아무런 예산 규모도 내놓지 않고 심지어 기재부에서는 지금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협의, 아무런 근거, 아무런 대책, 아무런 이렇게 무능하고 이런 정권을 정말 지금 이 2024년에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 이거 더 이상 정부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그래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우리보다 많은 나라 숫자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GP도 포함한 숫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그 OECD 평균 의사 한 3명에서 5명 몫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외국에서 살아보신 우리 교포들은 다 이게 단순 숫자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근거 없이 하고 있냐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적지만 회피 감항 상향률이나 무슨 뭐 저기 뭐 수명이나 우리 영아 사망률 가장 좋은 지표.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또 의사를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 이 우리는 거의 0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의사 수가 평균 얼마 많은 나라도 이런 데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그 질을 유지하고 근데 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의사. 그러니까 산부인과 제가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다 안 하고 소아과 의사들이 중환 제가 미소가 안 보고 지금 뭐 신경외과 의사들이 척추만 하고 뇌나 이런 식의 불균형이 문제니까 이건 사실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20년도 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외면한 복지부를 개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그 복지부의 거짓말을 듣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면서 헌신해온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오히려 그 필수 의료를 더 지키고자 했던 의사들을 더 그 희망을 잃고 내쫓게 하고 있는 게 이것의 현실이고 아까 그 KTX는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가시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그렇게 다 서울로 특히 대전 이게 쉽게 그 빅5로 모이시니까 대전에 제대로 된 병원을 네.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 주제인데요. 정일곤 원장님께 2,000명 정원 네. 증원과 청문회 관련해서 짧게 듣고 다음 네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국회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정말 정부, 의사, 환자, 시민 너무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저는 인상 깊게 본 게 이주영 국회의원님 발표 보셨죠? 근데 그분이 저희 소아과에 있던 응급실에 있던 분입니다. 마지막에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나갈 정도의 의료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분이 같이 오셨던 의학회 부회장님, 박형욱 그 부회장님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이제 의료의 이제 현안 개선위원회라는 게 뭐 2013년부터 있어 와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냥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의대 정원을 이야기하려면 국가의 의료비가 얼마나 있는지, 의료 접근도가 어떤지, 또 지역적으로 과밀도가 어떤지, 의료의 생산성이 어떤지, 의료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한 연후에 이런 정원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 그걸 빼버리고 그냥 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져서 정부가 너무 무대응으로 무작정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해서 아마 국민들이 좀 오해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개혁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소통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목해 주셨는데요. 자, 의정 갈등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환자 문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이었는데요. 환자단체에서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거리로 나섰다라고 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의료 분쟁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지만 환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네 분께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신문수 본부장님과 이어서 최한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도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 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특히 얘기하고 뭐 고령화 사회에 많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이 건강권에 대한 거는 공공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물론 그 전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지만 환자들까지 이제 거리로 나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 노동자반 저희들도 이제 파업을 할 땐 환자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어쨌든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환자들이 저렇게 밖으로 나간 거에 대해 되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특히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업을 할 때도 꼭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 생기지 않았으면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생각하고 빨리 어쨌든 이 갈등이 보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최한내 대변인께요.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겠죠?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듣겠습니다. 예, 환자분들께서 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사실은 의사들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오히려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군데 우리 저기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응급실, 중환자실 닫은 적 없고요. 지금도 파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자기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의사로 살아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전공의들이 그 의대생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선배 세대들이 이 제도를 진작 고치지 못하고 사실은 수능에 온 저희들의 잘못인데 우리 전공의와 학생들을 이렇게 악마화해가면서 집단 이기주로 몰고 있는 그리고 처음에 2월 6일에 발표할 때부터 명령부터 내렸어요. 사직금지 명령. 병원에 경찰부터 풀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이 군집 행동을 하게 좀 몰았는데 제가 환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과거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더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전공이랑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 없는 자리를 이 의사, 그 교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 가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제도로 안 됐던 일이 일어나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라도 아 내가 우리 동네 병원에서 아프다는데 나 그럼 오늘 다음에 서울대 병원 가겠다 자식들한테 나 빅5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골고루 다 낭비되지 않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도 들여다보시고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을 경증 환자가 그냥 밤에 아프면 가는 곳으로 하면서 많은 의료 자원을 낭비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의료 시스템을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갈지 같이 좀 의견을 모아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소리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의료 체계 전반에서 환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 않은가라고 하는 평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증 환자들이 가장 절박한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영철 대표님, 의료 파업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지금 우리 최한나 대변인 말씀하신 거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워낙 기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부나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대학병원급에 가면 고혈압, 당뇨 환자도 거기서 봅니다.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고 안 합니다. 그 연태까지 한번 빨대를 끌어당기면 절대로 안 났어요. 대학병원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자인 환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알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분은 맞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이 의사들이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착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아 맞다. 그러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거 정말 동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보면 민간 의료 중심 체계예요. 뭐 기관수로 보면 5%만 공공의료기관이고 나머지 95%가 이제 민간의료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상수로도 뭐 10%를 못 넘으니까 공공의료기관이. 그런데 이런 전달체계 안에서 사실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그걸 지고 있었던 건 민간이 사적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지고 있었지 정부가 어떤 개입하기에는 어려웠다. 사실 지금 정부가 의사 2,000명 증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제대로 좀 없는 내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지역 의사가 부족하고 필수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많이 늘리면 낙수 효과로 거기에 의사가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진단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진단을 제대로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필수 의사가 부족해 지역의 의사가 부족해 그러면 이게 진단이라면 처방이 달라졌을 겁니다.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지금 와서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됐어라고 하고 의사들도 그럼 제대로 된 처방을 의사들이 내놓고 있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아니 왜 애매하게 소위 말해서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의사와 정부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시민이란 말이에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호소하려면 그 부분들을 의사들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시민들과 함께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정부 대정부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의사들한테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의술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되어야 되고 정말 그건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지금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전공의들이 뭐 미래를 지금 담보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 속에 많은 부분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 특권의식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만큼은 나는 의사들이 아 그거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지난해인가요? 뭐 수술실 그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의사들이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뭐 다 보여줄 수 있냐?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그 CCTV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든 거는 뭔가 의사들을 감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났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게 좀 감시하는 부분이 있다. 의사들이 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작정 반대. 이번에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가 있는데 전 두 가지만 이야기할까. 하나는 2,000명 백지화. 그다음에 의료 분쟁 면책 특권. 아니 어디서 면책 특권을 줍니까? 자, 그 이슈가 뒤에 있는데요. 이어질 텐데. 의료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돼야 되고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명명백백하게 의사들의 실수나 잘못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다른 부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달라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와 관련된 아주 첨예한 쟁점 꺼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그 쟁점 토론할 주제가 있고요. 우리 정일곤 원장님께 사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 의료 체계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필수 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필수 의료가 제가 전공의를 시작했던 90년대 초반에는 저는 내과 교수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메이저과들이 다 1, 2등 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어떤 생명을 살려내고 의사로서 사명감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좋아서 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전공의들한테 죄송하지만 내과는 한 뒤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 들어오고 또 지금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수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전공인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0.05%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 필수 의료가 붕괴된 것이 이 수과 문제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지역에는 제가 이제 위암 수술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시경으로 해서 오늘도 지금 국제학회에서 국제학회 3,000명이 왔는데 외국인이 2,500명이 왔어요. 저희 나라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은 안 배워요. 원장님 뭐하러 그런 거 하세요? 그 잘못되면요. 바로 잘못되면 원장님 면허 취소돼요. 하지 마세요. 안 배워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없어지면 누가 이거 수술할까 싶어요. 대전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대전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외과는 뭐 산부인과는 전공의는 전공의 지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필수 의료 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혈액종양내과, 뭐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젊은 의사들이 엄청 고생하면서 밤새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경영자로서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얘도 갑자기 집단 사표 내버릴 것 같아요, 다.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인데 더 이상 끌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필수 의료가 아주 붕괴 직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역 간 의료 불균형뿐만 아니라 전공별 의료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자, 신문소 부부장님, 지역 간 의료 격차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요. 두 분께 아까 말씀하셨던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 권익과 관련된 쟁점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의 격차를 얘기를 하면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뭐 사계 의료원이 있잖아요. 사계 의료원이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인력난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예를 들면 뭐 4억, 5억, 6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뒤에 내용이 나올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에서도 주장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히나 저희 충남 지역에는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지역 의사의 지역 의료의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 의사들의 임금 수준과 지역의 의사들의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만큼 지역에서 의료업을 행하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한 중에 필수 의료 붕괴 얘기를 하던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필수 의료 붕괴가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원장님 말씀대로 필수 의료 분야에 전공을 하는 전공의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분들이 되게 고연령이신 거야.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다 돈벌이가 되는 데도만 가고 정말 메이저 예전에 인기 있던 필수 의료과에는 지원을 안 해. 10년 후에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좀 진단을 지금 필수 의료가 문제가 된다라고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민간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가라고도 안 가요. 제가 좀 말씀을 잠깐만 제 이야기 먼저 듣고 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안 가. 안 가는데 그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안들이 시민사회나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지역의사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정말 공적인 영역 필수 의료에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자. 그것이 아니라면 필수 의료에 그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와야 되는데 무작정 그건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좋습니다. 거죠. 공공 의료 부문을 네.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금 이해 갈등이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 대변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네. 대표님 굉장히 지역 의료하고 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조차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제가 정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시라고 요구하는 거를 의사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의사들이 공공의료하는 모든 나라가 교육부터 나중에 병원 모든 거를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세금이든 뭐든. 그렇죠. 의사는 월급 받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사 돼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전공의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아주 의료 영리를 하는 건 뭐 대표적인 미국조차도 전공의는 나라가 돈 줘서 키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빅5 병원이 갈아 넣어서 할 수 있게밖에 안 돼서 결국은 다 개인의 그 노력과 한심과 그 비용과 부모의 등골 빼서 공부해서 본인이 빚내서 개업을 하고 그런 민간 의료시장을 가만히 냅두고 정부는 요만큼도 돈 하면서 자 니네는 뭐 하면 잡아낼 거야? 뭐 하면 처벌할 거야? 이것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공공의료를 제 말씀 맞아 끝까지는 들어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하면은 그걸 의사들이 탓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정부가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의사들만 잡아넣는 부당한 명령으로 해결했던 거 그 제도를 바꾸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제가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요 지금처럼 지금 아닙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권의식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공의들이 요구한 게 7가지인데 면책 특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하시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의료의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의사들을 형사처벌한 나라 단 한 나라로 돼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격관리를 하거나 정말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그 의사의 자격을 관리하거나 민사로 하지 원래 의료라고 하는 거는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 중대한 결과 말하자면 환자한테 어떤 중상이나 사망이 있다고 해서 뭐 이대 목동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구석부터 시키고 하면 그때부터 소아과 다 맥이 끊긴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를 다 씨를 말린 겁니다. 대표님과 같은 그런 인식이.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사들은 언제든지 범죄를 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놔야 돼. 이런 인식에서 시작이 된 CCTV가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그 OECD 국가 모든 나라 중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제도를 하면서 투자는 의사 개인의 노력으로만 하라고 하니 이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공공으로 갈 거면 교육부터 모든 것을 그 공공이 투자를 하고 의사들은 정말 자기 일한 것에 대한 월급만 받게 한 시스템으로 국가가 획기적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의사 개인의 헌신과 노력이나 그 자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와 함께 이런 부당한 사법적인 위협을 느껴서 자기 진료를 포기한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필수의료가 망했다는 걸 제가 다시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의료 서비스의 네, 잠깐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네, 충분한 네, 시간이 네. 필요한 쟁점이니까요. 네. 원영술 대표님께 아주 짧게. 네, 네. 간단하게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짧게만 우리 최한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까지 안 한 거 맞습니다. 제대로 공공의료가 자리를 잡으려면 교육부터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안 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환자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만큼이 정당하냐. 지금 아까 우리 신문소 본부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필수의료에 6억을 줘도 의사가 없다. 그 얘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이냐. 잠깐만 자, 얘기 듣고 하세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또 하나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CCTV도 마찬가지고 정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돼야 되고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많은 어떤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이 의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많은 부분들 중에 법이 뭐 좀 너무 무리하다라고 하면 그건 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는 의사들의 실수, 아니 실수가 아니라 잘못. 뭐 제 잘못된 명백한 잘못된 해서는 아니 자, 오늘 제어할 수 있는 잠시만요. 요거는 맨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어 장치가 바로 법이면 법 아니면 어떤 의사도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지 않고. 아니 그런데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건 진짜 현장을 모르시는 일입니다. 모레도 있으면 아, 이 의사가 뭘 잘못했겠지. 일단 고발부터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고 자 그것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의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달드리겠습니다.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아니, 배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그런 논리도 있지만 포럼에... 의사들의 분명한 자기들의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그거는 민사적이거나 자격관리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서 네. 아,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 의사들이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발언 공동하게 드릴 테니까 오늘 알겠습니다. 이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쟁점의 발견이 아니라 의정 갈등의 출구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못하신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자, 의정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는 올특이라고 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최한나 대변인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발언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이 민간의 어떤 개인적인 특히 전공의들의 이런 그 갈아놓기로 하는 의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도 말로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중심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의 그 돈을 그 지불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정부는 하나도 돈 달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지 부당한 권력과 압력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러한 고품질의 저비용의 접근성 좋은 의료를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미래 세대에 이걸 망한 걸로 끝나지 않게 전공이랑 학생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뭐 교수 직역 시도 의사에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는 저희는 어쨌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 환자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료 전문가로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이것을 그냥 직역 이기주의나 밥그릇 활용 좀 그만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전 직역의 교수님들까지 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올특위 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께서요. 의료 공백 해소 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전공의 문제 그러면 의대 교육 정상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일구 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병원 경영자로서 지금 전문의 중심병원을 이끌어 가보겠다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아니 또 어떻게 지금 밖에 나가서 얼마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이리 들어와서 일을 시키려면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의 돈을 더 투자해서 또 이제 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병원 경영자로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지부장님 잘 아실 텐데 환자분들이 병원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우리 병원이요.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빼고 나면 정말 너무나 미약한 이 이득금을 갖고 그 이득금이 또 새로운 의료 발전과 환자의 수요 때문에 환자의 또 이런 어떤 니드 때문에 또 많은 투자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남는 게 없고 심지어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충남대학병원도 지금 적자가 심합니다. 충남대 서울대학도 적자가 심해요. 제가 서울대학 심사 갔는데 적자가 30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충 문단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의료 수가로 잘못됐다는 걸 나라에 빨리 해서 정책을 다시 잡아줘야지 왜 이대로 놔두냐. 아, 서울대학은 나중에 또 연구비를 준대요. 이런 식의 계속 눈가림을 하면서 필수 의료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이제 지역 병원들은 더더군다나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환자들의 속성과 어떤 그 의사들의 또 속성이 있어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지역에 의사가 없어요. 예, 네, 지금 없어. 소아과 의사를 제가 응급을 구하려고 전국에 다 내놔도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산하병원에서 빼와야 될 입장인 거예요, 지금. 도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려고 하는데 없고 정형외과서 의사도 없고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너무나 숭고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대변인께서 약간 좀 두 목사님하고 사이에 약간 흥분은 있었지만 두 분 다 환자를 사랑하고 우리 이 의정 갈등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오해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오해를 일으켜서 의사들을 나쁜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 나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몇 분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가 2만 명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제 환자들 팬들도 엄청 많고 저 한 번도 하루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향병원 의사들도 80%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한테, 전공의한테.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전공의 문제나 해결 방법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 아들, 딸도 다루기 어려워요. 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들, 딸도 힘든데 그 아이들 전공의 생각 다르고 학생 다른데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협에다가 올인해서 좀 모아줘야 될 뜻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필수 의료 붕괴, 지역격 최소 등 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원용철 대표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료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제 기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돼야 되는데 저는 좀 무엇보다도 이 지금까지 뭐 역대 정부든 이 정권이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했나. 아주 적게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것도 좀 일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법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정말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이라면 그거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국가가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비용은 투자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다. 그래서 좀 이제는 뭐 서로 이렇게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인지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네. 정부에게 요청하시는 사항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의사에게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의사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환자를 좀 볼모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일부 공감이 되고 함께 해줄 수 있다. 근데 정부를 갑하는데 그 환자를 볼모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꾸 이거 왜 이래 불안해진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만 그 이면에 이야기 속에는 환자를 겁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까지 이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갈 길인지를 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약간의 겁박성 이건 우리가 쥐고 있어 라고 하니까 환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괴리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앞으로 이런 게 안 될 거야.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분명히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디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최한나 대변인께 지금 똑같은 시간 주실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든 지역 의사제를 아무리 해도 그 지역 환자들이 그 지역에서 진료 안 보면 해결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역에 환자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이 너무 좋고 무슨 명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TV에서도 계속 빅5 병원에 그렇게 해서 지역 의료를 해결을 하려면 그 지역의 분들이 그 지역의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에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근데 이 정부가 뭐 모든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거 펴 떨어질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의사들이 오지 말래도 서울에서도 내려갈 겁니다. 그 지역에 환자가 있는데. 지금은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기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왜곡된 문제가 많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의료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그거를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좀 설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정보도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간다. 아까 4억, 6억. 저는 평생 그렇게 제가 지금 91년에 의사가 됐는데 그 연병 받는 의사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4억, 6억을 걷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건 돈을 아무리 줘도 구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24시간 360을 콜 다 받아야 되고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주변에 뭐 응? 수혈할 피 타올 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4억이 6억을 줬는데도 뭐 저기 뭐야 의사들이 안 와? 그럼 얘네들은 얼마나 더 제발 이런 인식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 연봉은 이미 모든 데이터에서 전체 자금부터 다 해서 1억 6천으로 해결이 돼 있고 이게 도시 근로자 평균의 한 두세 배 정도 높은데 다른 OECD 국가 아까 말씀하신 모든 나라 의료 사회주의 하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결코 많은 격차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도 비급여 진료 우선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평생 이런 월급 구경도 못 해본 의사들이 대부분 필수 의료를 하고 있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말씀이고 이제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자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 이용하셔야겠고 지역의 병원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의료체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 필수에 대해서는 응급실이든 뭐 다른 모든 병원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자가 없을 때도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그 대기 수가까지 해서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것만 해결이 돼도 지금 이 의사 숫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0년 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거를 정부에 있는 그 관료들은 내 임기 동안만 아무 일 없으면 돼. 그냥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넘어가 하더니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명백하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갑자기 1,000명 얘기하더니 총선 끝나고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얘기하더니 자 일단 밀어넣고 봐. 나머지는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거는 정말 나라를 비극으로 만드는 상황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다가 학생들 안 돌아와도 강제로 진급시키겠다고 합니다. 유급도 휴학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부실하게 생기는 의과대학 평가 기준도 이제는 무너뜨리고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의과대학 그냥 다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대충 교육받은 의사들한테 자기 생명 맡기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자.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결국은 무너졌고 무너질 거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정말 죽을 힘을 당해서 지금도 끝까지 막고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두 분이 치열한 토론 덕분에 의료개혁의 아주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신문수 본부장님께도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예. 그 의사들의 임금과 관련된 거는 보건의 노조가 올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연속 보도 자료로 지난 6월 18일 날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짧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쟁점과 다른 방향으로 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상을 주로 지목을 하면 탓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된다는 토론의 아쉬움이 있고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상기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교육의 대상과 주체도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을 하는 그 학생들을 공대생이든 문과대학생이든 그런 학생의 수요를 정해서 결정을 할 때 그 대상들을 놓고 결정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우리 의대생들의 그 입학 정원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그 해당 이익 단체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를 어느 단체가 어느 직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연한 논리로 시장의 논리에 반영이 되다 보면 학생 수가 많아지고 그 직군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경쟁이 치열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건 시장의 논리에 따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기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공급이 넘치면 수요가 조절이 돼서 시장 기능을 해서 그게 어떤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지금도 수도권에 6,600 병상을 2028년도까지인가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엔 의사 선생님만 있는 것 같지만 의사 선생님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 노동자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의료기사들이, 병원의 여러 사람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정부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결정한 것 같다 했고, 그 이후에 현재 여론조사의 내용은 의사 집단들이 너무나 우리 이익을 아니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서운함과 불만들이 쌓여 있어요. 의사 단체가 됐건 정부가 됐건 이젠 이 현안을 놓고 뒤로 한 발씩 물러서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정말 부탁드리고 빠른 해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일공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격렬한 토론이 있어서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오늘도 어제도 계속 저는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 국회의원 중진을 만나거나 어느 또 좀 유명하신 교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 친구를 만나도 해답을 알아요. 이 의정 갈등의 해답을 알아요. 이거 정부 잘못된 거잖아. 빨리 얘들하고 잘 상의해서 왜 갑자기 2천 명 정해놓고, 의사가 부족한 것을 느껴지니까 만드는 거지만 잘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 문제는 한 5가지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소위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격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걸 했던 사람은 다 사퇴해야 돼요. 다 사퇴하고 대통령이 나서든 총리가 나서든 여야 대표가 나서서 같이 나서서 이 국민들과 환자들이 이 불안한 이 나라를 빨리 재정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걸 같이 해결을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해갖고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옆에 있고 싶어요. 환자를 계속 잘 치료하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회 갈등에 대한 많은 연구는 공통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고요. 유일한 해결 방안도 대화와 소통이라고 지적합니다. 환자의 권익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오히려 환자의 권익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그 출구 역시도 대화와 타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권익,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정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